안녕하세요. 인터랙티브 디벨로퍼 김종민입니다. 여러 해 동안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와 인터랙션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디자인과 기술의 결합을 통해 창의적인 경험을 만들어 왔었는데요. 오늘은 2023년 10월 한글날을 맞이해서 제가 진행한 한글 프로젝트를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한글은 전 세계에서 독특하게 발전한 문자 체계 중 하나입니다. 각 글자 하나하나가 소리와 발음을 나타내는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이는 언어와 음성의 조화로 이루어진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디지털 시대인 현대에 살펴봐도 UX 측면에서 빛을 발하는 언어입니다. 디자인으로서 한글은 언제나 새로운 시각과 인터랙션 디자인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어 이러한 특성을 시각적으로 풀어보면 재밌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거기에 한글 프로젝트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 머신러닝 플랫폼인 텐서플로우를 활용해서 사용자의 동작을 감지하고 한글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첫 번째 작업으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시각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비라는 글자가 하늘에서 내리는 모습을 디자인하고 사용자의 손동작을 머신러닝으로 감지해서 가상의 우산을 움직일 수 있게 했어요. 움직이는 우산에 비가 맞으면 빗방울이 튕기는 모습을 보여줘서 생동감 있는 경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드로잉은 웹GL을 사용해서 구현했고요. 빗방울이 튕기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글자 B는 수많은 파티클로 이루어진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캔버스에 그려진 문자의 명암 차이를 활용해서 각 파티클의 위치를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파티클들에게 우산이나 땅바닥에 부딪히면 빗방울처럼 튕겨져 나간 특성을 부여했어요. 거기에 쉐이더를 사용해서 빗방울이 물처럼 보이는 시각효과를 디자인했습니다. 두 번째 작업은 눈입니다. 눈은 자연현상 중 하나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일상에서 자주 마주하는 현상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비와 눈은 시각적으로 매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비는 하늘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튕겨져 나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반면 눈은 땅이나 장갑과 접촉하면 천천히 사르르 녹아내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작업에서 핵심 목표는 눈의 녹는 모습을 아름답게 시각화하는 것이었어요. 눈의 글자 디자인은 녹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반영하기 위해 곡선적인 형태와 눈송이 같은 시각적 효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눈과 상호작용하며 땅이나 장갑과 접촉할 때마다 서서히 녹아내려 사라지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눈의 아름다움과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작업은 폭포에서 물이 떨어지는 소리인 콸콸입니다. 한글은 과학적인 구조 덕분에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소리를 발음 그대로 적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의성어나 의태어와 관련해서 더 흥미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데요. 이 작업은 한글의 이러한 음성적 특성을 활용하여 소리의 시각적 표현을 시도한 것입니다. 물이 떨어지는 소리인 콸콸이 폭포처럼 내려오며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손에 닿으면 물로 변하며 물방울이 튕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 작업은 불이 타오르는 모습인 활활입니다. 활활은 모닥불이 피어올라 공기 위로 사라지는 모습을 디자인했습니다. 불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이 모닥불의 움직임에 디테일을 추가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예를 들면 처음에는 큰 불꽃이 천천히 피어오르다가 재가 되어 하늘 위로 사라질 땐 작아져서 가벼워진 크기만큼 빠르게 사라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기에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으로 손이 닿으면 활활이라는 글자가 연기처럼 사라지는 모습을 만들었어요. 마지막 두 개의 콸콸과 활활은 2013년에 만든 첫 번째 한글 프로젝트를 좀 더 발전시킨 작업입니다. 인터넷에 제가 만든 작업이 알려지면서 받았던 팬레터들 혹은 응원의 메일들이 주로 외국에서 온 경우가 많았어요. 그때 든 생각이 그런 외국 사람들을 타겟으로 한국의 자랑스러운 것을 알리는 작업을 만들어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와이프와 여행을 다녀온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영감을 받았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나이아가라 폭포를 감상하면서 폭포의 아름다운 모습을 코드로 구현한 적이 있었는데 이러한 경험에서 새로운 영감을 얻었습니다. 이 첫 번째 한글 프로젝트는 한글의 과학적인 구조와 음성적 특성 그리고 의성어, 의태어에 대한 흥미로운 발달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작업입니다. 한글의 우수성을 외국인들에게 알리는 것이 목적이긴 하지만 너무 정보 전달에만 중심을 둔 교육적인 사이트가 되면 지루해져서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인터랙션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콸콸, 활활, 쿵쿵, 솔솔, 쨍쨍 등의 각 소리에 맞춰
움직임을 한글과 함께 시각적으로 표현했어요. 거기에 마우스를 움직여서 글자를 튕기거나 움직임을 방해할 수 있는 재미 요소를 추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글의 아름다움과 표현력을 동시에 강조하며 한글을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즐길 수 있게 만들어봤어요. 한글 프로젝트는 한 번으로 끝나는 일회성이 아닌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싶었어요. 한글이라는 자랑스러운 문화를 여러 가지 방향에서 소개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였는데요. 2013년에 시작한 첫 번째 프로젝트가 10년 뒤 2023년에 두 번째 프로젝트로 이어져 왔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영감과 노력을 통해 또 다른 한글 프로젝트를 소개할 수 있게 된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